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관련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피데민입니다. 이번에 수질환경 기사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 직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고요. 처음 준비할 때는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공부한 시간이 더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희망하는 진로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득하려 했고요. 그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환경 관련 자격증이지만 수질환경 기사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수질환경 기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시험 기준법이나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처 암기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 기출을 풀었을 때본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기억을 잘 되살려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한 4, 5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5개는 정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줄 알고 거기에 집중했지만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는 제가 공부하지 못한 좀 처음 보는 생소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좀 완벽하게 내용 숙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이랑 내용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좀더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좀 한층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너무 진부한 대답이지만 강의를 수강할 때 꾸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여건이 된다면 중간에 쉬는 기간을 두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인데 나중에 다시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결국 꾸준하게 듣는 습관이 합격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가 어떤 공부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일단 개념 전체를 한번 학습을 했고요. 또두 번째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독을 했는데 거기서 기억이 잘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 이해가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그 내용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과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보충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 반복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좀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3회 정도 반복을 하고 나니까 좀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부터 너무 외우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워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안 외워진 부분만 이제 세번 반복한 후에 추가적으로 외운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강의에서 계산 문제를 따로 다루는 강의를 제공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계산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걱정만 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각 계산 문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요. 또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위 환산이 잘 숙지되면 계산 문제 풀이가 얼마나 수월한지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수차례 강조하셨는데 그 점에 착안해서 계산 문제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데 좀더 자신이 생겼고 결국엔 실전에서도 많이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이 그 연습을 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든 내용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호기롭게 자격증을 딴다고 도전을 했지만 뭐 화학 용어나 뭐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당황도 했고 공부하면서 붙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같이 비전공자이신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선례를 보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질환경 기사 시험도 있는데요. 모두들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다음 합격 수기 영상을 찍을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랑 경기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